안녕하세요 여러분, 쏘이입니다. 제가 정말 급으로 인도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아니 제가 우연히 스카이스캐너 어플로 막 그런 비행 정보를 보는데 아시아나로 왕복 직항 50만원대 그 티켓이 있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건 안 갈 수 없다, 일단 무작정 가보자 해가지고 질러서 급하게 저는 인도에 오게 됐어요. 드디어 인도에 도착했습니다. 거의 2년 반 만인 것 같아요. 여러분, 어느새 한밤중이 된 인도의 모습입니다. 이제 택시를 타고 시내로 가야 되는데, 택시? How much? Where? Where are you go? You know Blue Rooms? New Delhi. Yes. How much? 2,000 루피. 아, 바이바이. 그냥 안전하게 인증된 공항 택시를 타야 될것 같아요. Blue Rooms. Blue Rooms. Bloom Rooms is the Paharganj. Yes, come. How much? 800 rupees the prepaid, ma'am. Ah, okay, okay. Bloom Rooms, Paharganj. How many baggage? Just one baggage. 500 rupees. 500 rupees, ma'am. 800이 아니라 500이었어. 네? 저번보다 오른 건지 모르겠는데 500이면은 나름 갈만한 것 같아요. 지금 인도에 대한 이 그 가격, 그 물가가 지금 감이 안 오는데. My name is Lee. Good name. Good name. Full name? Good name. Thank you. 일단 밤에는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공항 택시를 타고 가겠습니다. 아 벌써 이 경주 소리 적응이 안 되네. My friend. My name is Lee. Hello. Hello. Come. You are taxi driver? It's my driver. Okay. 우리 선생님은 인디아 선생님이에요. 그리고 쏘이는 네 번째 방문. 그리고 우리 택시 기사님 너무 착해요. 왜냐면 우리 기사 선생님을 위해서 제가 노래 한 곡 뽑아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갈 숙소는 한국인들이 엄청 좋아하는 굉장히 인기가 많은 숙소고요. 블룸룸스라는 약간 옐로우한 그런 숙소입니다. 제가 옛날에도 갔던 곳인데 너무 마음에 들어서 이번에도 선택했어요. 바이바이. 소연리. 야. 아고다. 아, 아고다. 아고다. I like 아고다. You like 아고다. Yeah. How old are you? 25. Ah, oh, very young. And you? And you? Can you guess? 23, 24. 20. 3. 3, 4. Ah, thank you so much. But my age is 30. Oh my god. Don't like it. 34, like 23, 24. 진짜로? 감사합니다. Yeah. 진짜 우리 오빠 사회생활 잘하시네. 1. 1, 0, 3. 바이바이. 한치의 방심도 하면 안 돼. 오케이. Sorry. 아, thank you, thank you. 오, 같이 올라가게 되었네요. 아, what's your name? My name is Tiwari. 아, Tiwari. T-I-W-A-R-I. Okay, Tiwari. Yes. Thank you. One. 와, 너무 멋있는데? Thank you. Welcome. 아, 오늘도 고생 많았다. 저번에 묵었던 데보다 더 좋은 것 같은데? 세상에, 여기 이렇게 책상도 있어. 와, 여기는 전에보다 훨씬 나은데요? 가격이 좀 더 비싼 데로 해서 그런가? 하긴 인도에서 5만원대면 좀 비싼 거긴 한데 그래도 숙소 만족스럽게 잘한 것 같아요. 이렇게 여기 거울도 있고. 그럼 여러분 굿나잇입니다. 내일봐요. 아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아 오늘 하늘이 되게 맑은데? 와 오늘 날씨 미쳤는데? 할로 모닝. 와 잠깐만. 와 할로. Hello. 이거 엄청 맛있어 보여. This is aloo patata. Oh, I like this one. Yes, 30 rupees. 100 rupees? 30 rupees. 30? Yes. Okay. One, please. Please, sir. Okay. 어떤 분이 이거 한국에서 공깃밥 하나 시키는 거랑 다를 게 없다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조금 다른 소스 같은 걸 주문했어요. 와, 나는 커리가 나올 줄 알았는데 이 약간 화이트한 게 나왔어. 이거를 찍어 먹는 거래요. 이게 바로 인도 감성이지. 가득! 요거트네, 요거트!
와 근데 이게 엄청 스파이시한데요? 와 근데 맛있다. 일단 오늘 해야 될 일, 유심을 사야 돼요. 지금 심카드를 못 사가지고 인터넷이 안 돼가지고 유심 사고 델리 돌아다니고. 아 참고로 제가 여기 델리를 정말 정말 좋아하는 곳 중 하나입니다. 다른 유튜버분들은 싫어하시는데 전 진짜 여기 좋아해요. 아, 여기 약간 찐맛집인 게 여기 안에 그 포테이토가 들어가 있어요. 어 나 이거 먹고 싶다. Hello? Yes. I want juice. Yes. Juice. I want ice. Ice? Yes. Oh, you have ice? Yes. Small, medium. अरे ice दिखा इसको बड़ा. Small size, please. Please, yes, yes. Yeah. दिखा कहाँ है? Ice here, ice. Guys. 이거 괜찮은 건가? 아, 오케이. 단단단다, 쿨. 쿨, 야야. 쿨. 어, 이거 무슨 주스지? 석류 주스인가? Juice. This. 아, 석류. Juice. 하나 아르가 120. 베리베리 굿! 베리베리 굿! 예스 예스 굿! 아 이게 진짜 찐 이게 맛이 없을 수가 없다니까요? 아. 이게 위생만 살짝 눈 감아주면은 굉장히 맛있습니다. 저 참고로 인도에서 물갈이를 해본 적이 없어요. 예스 예스. 아 오랜만에 오니까 길을 잃을 뻔했어. 할로? 안녕하세요. 어? 저 기억 못해요? 만수 나 기억 못해? 네 멤버님. 아 진짜로? 진짜. 어 근데 왜 이렇게 젠틀해졌어요 사람이? 한국 사람 많아요. 어 만수 안녕. 어? 어디 가요? 어 저 유심 사러 왔어요. 나빈 you know? 나빈 저기 가요. 나빈 저기 있어요? Next stop. 아 오케이 땡큐. 감사합니다. 여기가 이제 이 거리가 약간 한국말 패치가 가능한 존이거든요. 여기 나빈 아이 저희다 말. 왜 이렇게 감격을 오랜만이에요. 아 오랜만이에요. 아니 지금 여러분 문제가 생겼어요. 이거 여권 비자 넘버를 써줘야 되는데 여권 비자 넘버를 안 써주고 그 날짜로 써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공항 가야 되게 생겼어. 이거 없으면 진짜 아무것도 못 하거든요. 이동할 때도 문제 생기고 유심도 개통을 못 해가지고 다시 공항을 가야 될 것 같아요. We are going to first. 아. Take metro. 아 metro. Go to 지하철. By airport. 오케이. 와 어제 왔던 공항 그대로 다시 왔습니다. 이게 뭡니까? 아, 여기 공항 안에 들어가야 뭐가 해결이 되는데 여기 공항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냥 여기 운 좋게 오피서 나오면은 얘기하는 게 답인데 그것도 지금 해결 안 되고 있어요. 아, 아니 진짜 어이가 없는 게 아시아나로 가보래요. 그러니까 이미그레이션이 잘못했는데 아시아나를 가라는 게 말이 되나요? 지금 약간 나비는 살짝 앵그리라는 것 같습니다. 말이 안 통해. 아, 결국에 해결했습니다. 우리 나빈 덕분에 지금 우리 선생님께서 안녕하세요. 아 비자 나왔어. 아 감사합니다. 진짜 저희 오래 지금 3시간 기다렸어요. 아 감사합니다. 야 예, 빅스님. 아 you are my hero. Thank you so much. Can I take a selfie? 아 셀피.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나빈 너무 고생했어요. 와. 진짜로. 와. 나 진짜 안 될 줄 알았어. 당연히 안 돼. 와. Never give up. Never give up. 와. Never give up. 세 시간의 기적이다. 와. 시간이 걸릴 뿐 일은 다 이게 가능하다는 거네요. 이게 되네. 다시 또 혼돈의 빠간 시내로 왔습니다. 저는 이 느낌이 너무 좋아요. 진짜 힙하지 않나요? 힙 그 자체야. 아 드디어 밥 먹는다. 에베레스트 카페. 제가 좋아하는 최애 음식점입니다. How are you? I'm good. Yes. I like them too. You like them too? Ah, spicy them too. Yes, I give you kimchi also. Ah. Kimchi. Ah, kimchi. Yeah. Behind you. Ah.
리얼 프리즈. 오, 김치 담그고 있다고. 자, 이 인도 빠라간지 뷰입니다. 제가 이 뷰를 되게 좋아하기도 하고 밤에 오면은 훨씬 더 멋있어요. 아, 근데 그새 초췌해졌네. 와, 땜뚝이다. 땡큐. 이게 믹스 땜뚝이고요. 이 안에는 계란이랑 치킨이 들어가 있어요. 이것이 바로 그 귀한 김치, 한국인들에게만 무료로 준다는 김치입니다. 여러분이 혹시라도 수제비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 이러면 땜뚝 무조건 드셔봐야 됩니다. 제가 한국에서도 수제비를 거의 찾아서 먹는 사람 중 하나이기 때문에 인도에 온 이상 땜뚝을 안 먹을 수가 없었어요. 너무 맛있어. 이 수제비의 쫀득쫀득함과 이 카레 향의 이 국물 맛. 아, 이건 진짜 한국에는 없는 맛이다. 최고다, 최고. 이렇게 김치를 얹어가지고. 어, 아이스크림이다. Hello. Hello. I like ice cream. Ice cream. 어. 아, very good, very good. How much? 30? 40? Okay. Thank you, Mango Gentleman. Bye bye. 아, 너무 갈증나가지고 이거 아이스크림 샀는데 맛있을지 모르겠어. 이거 망고 맛인 것 같아요. 아, 아, 어떡해. 어, 안 씹히는데? 근데 옷 입으면 조금 인도 물가 좀 비싼 것 같기도 하고. Hello. Fresh? Fresh? 지금 너무 갈증이 나가지고 온갖 길거리 음료들을 다 섭렵하고 있어. 오, 라임? 약간 위생을 지금 보장할 수 없는 게 나 나중에 그거 물갈이 하는 거 아니겠지? 오, 좀비해. 손으로 막. 괜찮겠지? 오, 손으로 얼음을. 괜찮을까? 안에 막 갈색이 둥둥 떠다니거든요. Thank you. How much is it? 30. 이거 잘 보이시나요, 이거? 이거 괜찮을까요? 이 밑에 이렇게. 이거 어떻게 먹어? 뭐. 제가 먹었는데, 이거는. 먹으면 큰일 날 맛이에요. 제가 웬만한 거 다 먹잖아요. 이건 안 돼. Hello. Sorry. 두 번째 갈증에서 도전. 여기 주스집, 여기는 조금 뭔가 굉장히 프레쉬해 보이지 않나요? Orange juice, medium 50. 아. Large 80. 아. Extra large 100. I want to small size. Orange and pineapple. Okay, ma'am. Large 80. Okay, large please. But fresh, fresh. Very clean, clean. Okay, okay. 제발 마시기를. 와, 쇼를 하네요. Thank you, sir. 어, 이거는 한번 보자. 이거는 그래도 아까보다는 나은 것 같거든요. 아까 진짜 선 넘었어. 첫 번째. 와, 너무 맛있다. 그래, 이거지. 앞으로 여기만 와야겠다. 어, 여긴 조금 프레쉬하고 맛있네요. 합격, 합격! 안녕 여러분, 아침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샤워를 했는데요. 제가 여행을 다니면서 귀찮아서 샤워기 필터를 안 갖고 다녔었는데 저 이제부터 그냥 항상 가지고 다녀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실화냐, 이거? 이 석회 이거 보이시나요? 저 쿠팡에서 대충 하나 샀는데 이거 진짜 안 챙기면 안 될 것 같아요. 여러분도 여행 가실 때 이런 거 필터 다들 챙기셨겠지만 아, 이거 새삼 느낍니다. 무조건 챙겨야 된다는 것. 아, 그리고 여러분, 제가 지금 머리 안 말렸잖아요. 제가 드라이기를 깜빡하고 안 가져왔는데 이거를 머리를 젖은 상태에서 빗으면은 탈모가 엄청 심해진대요. 그래가지고 그냥 못 말리니까 그냥 이렇게 살짝 수건으로 이렇게 짜준 상태에서 그냥 이 젖은 상태로 한번 나가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우리 날 친구 만수. 어, 안녕하세요. 아, 만수 오랜만이에요. 어, 이거 너랑
No, no. He's selling by pen. Ah, pen 파는 친구. Yeah. Ah. He said, I'm not bagging, but just I'm doing. Ah. Yeah. 어, 너무 귀여운데? Only selling 10 rupees. 아, selling 10 rupees? Yeah, 10 rupees selling one pen. 아, 진짜? 그럼 나 좀 펜 좀 살까? 근데 이거 집에 엄청 많은데? I have many pens. 아, 괜찮아, 괜찮아. He said, just help 10 rupees. 아, no bagging. He said, not bagger, no bagger. 아, okay, okay, okay. He's just doing and 아, 그래, 돈을 버는. 야, 야.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저기요, 진하게, 진하게? 아, 저, 연하게. 진하게, 조금 많아. 조금 많아. 만순의 짜이는 진짜 너무 맛있어가지고, 인도를 한, 계속 오게 돼요. 아. I like India because I am four times here. 아, 알아, 알아. 알아. 알아요? 아. 파니 보탈, 차박차박. 오. 우리 파니 보탈? 야! My friend. Very you... good friend. 아, best friend? Yeah, he's 어. my shop. He's 만순의 짜이. 아. 한국에도 진짜 많네요. 만수는 완전 서울, 부산, 대전, 대구, 인천, 공주, 직구. 오. 지금 어디 가요? 아, 오늘 올드 델리. Maybe. 아. My son's birthday today. 오, very very handsome. Happy birthday. 아, happy today. birthday. 아, today. 아, okay. My son. 아, very good. 아, thank you so much. 감사합니다. 아. 우리 또 만수가 이렇게 이쁘게 찍어주네. Thank you so much. 감사합니다. 짜이 진짜 맛있다요? 나는 짜이는 진짜 만수가 해주는 게 제일 맛있어요. 진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Today my son's birthday. 아, 오케이. 아, 아까부터 계속. Thank you. Happy birthday, your son. Happy birthday, your son. Happy birthday, 만수의 아들 생일. Thank you. Happy birthday, 만수 아들. 야. 다 너무 귀여워. What is she name? Simmy. Simmy. 오, 근데 인상이 진짜 너무 예뻐. Pretty, pretty. Very, very beautiful. Thank you. She's like a Bollywood actor. Yeah. 여러분, 여기는 코너 플레이스고요. 상대적으로 조금 빠간보다 여유로운 곳이에요. 제가 여기 왜 왔냐면 여기 산도즈라는 맛집이 있거든요. 여기서 식사를 하려고 합니다. Thank you. 완전 고급 식당 같다. Ah, this garlic. Garlic naan and this butter chicken. Butter chicken half? Half. Small size. And one water, please. One bottle water. Uh-huh. Thank you. 요즘에 갓생살기 프로젝트라면서 이렇게 뭔가 하루에 할 일들을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 제가 하고 있는 것이 영양제 먹기. 그래가지고 오메가3랑 이거 칼슘 마그네슘이랑 종합 비타민 이렇게 갖고 다니면서 먹고 있습니다. 와, 여러분 음식이 나왔어요. 엄청 맛있겠다. 오늘의 음식은 갈릭남, 버터치킨 엄청 크고요. 그 다음에 반찬까지 있어요. 와, 완전 고급스러워. 세상에, 갈릭남이라니. 이 자태가 장난이 아니죠. 여기다가 이렇게 푹 찍어가지고 먹으면 됩니다. 아, 너무 크리미하고 세상에 이렇게 맛있을 수가 없어. 이렇게 치킨도 엄청 크게 들어있어요. 제가 진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이 20대 세계 여행 간 거예요. 왜냐면은 20대가 아니라 30대만 돼도 몸이 피곤하기 때문에 막 돈을 막 쓴단 말이에요. 왜냐면은 내가 이런 걸 참고 견디는 것보다 돈 쓰는 게 더 쉽거든. 근데 20대는 그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돈을 쓰는 것보다 내가 좀 불편하더라도 이렇게 하루하루 지내는 게 뭔가 좀 괜찮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게 정말 맞습니다. 그게 진짜 낭만이고 행복이어가지고 갑자기 제가 그 2018년도에 처음 26살에 인도 온 게 생각나가지고 얘기해봤는데 그때 진짜 한 50만 원으로 막 열흘 여행하고 막 이랬거든요. 50만 원이 아니었어. 30만 원이었어. 세상에 양파도 완전 신선해요. 여기 진짜 고급스러운 식당 중에서 강추. What's fry? 어? It is free? No free. 진짜? 진짜. Where are you from? I'm from Korea. Korea, 친구. 아, 친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It's good. Oh, very very good. Small pack. Wow, 맛있다. 50 rupee. Small pack. Okay. 50? Yeah. 약간 입이 심심할 때 이렇게 하나씩 먹으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엑스트라, 바로 뭐 엑스트라. Thank you so much. 우리는 친구. 우리는 친구. 친구 means friend. Yeah, friend. 또 이렇게 친구면은 친구비를 줘야 되거든요. Thank you. Welcome. 이런 게 진짜 힙하지 않나요? 이런 신문지에다가 이렇게 딱 봉투 담아가지고. 얘 진짜 꾸며지지 않은 힙한 인도의 간식 문화. 아유. 갑자기 인사하더니 냅다 공연이 시작해버리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국 사람. 어, 한국 사람. 예, 안녕하세요. 여기 우리는 전국 포스터를 만들어요. 아, 아니, 괜찮아요. 괜찮아요. 잠깐만요. 인도 옷 가게 또 있어요. 인도 옷 가게 또 있어요. 네? 인도 옷 가게. 아, 옷 가게 좀 많이 가봤어요. 네. 아, 감사합니다. 네, 아, I'm Korean. 머리 아니고, 굿, 굿, 굿. 아, 어? 굿, 미, 라이스, 굿. 라이스, 라이스. You know rice. Ah, this is more better. No, rice. Ah, sorry, sorry. 밥은 죄송해요, 죄송해요. 제가 그러면은 이거라도 조금. No, rice. Rice. 이게 배고프다는 사람을 무조건 다 도와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적당히 타협을 봐야 됩니다. 근데 어디 가지? 얘 지금 정신이 없어가지고. 뭐였었어? 아이들 있으면 이렇게 간식이라도 주면 좀 낫거든요. 또 인도 왔는데 여기 유적 한번 보고 가야죠. 레드포트에 왔습니다. 와, 이 성벽 따라 걷는 것만으로도 너무 멋있는데? 관광지 오면 꼭 해야 되는 이 관례라고 해야 될까요? 연예인 체험이 있습니다. 아, 한 분씩 한 분씩 가실게요. One people and one person. One person by one person. 네, 다음 분 이제 없으실까요? 네, 없으실까요? 네, 그럼 가보겠습니다. 안녕. 할로. 너무 귀여운데? 아, 근데 3월이 진짜 북인도 여행은 좋다. 이게 진짜 날씨가 되게 중요한데 힐링 그 자체인데? 바람도 이렇게 살랑살랑 불고. 여러분 진짜 델리 오면 여기 완전 왕추천. 여기 아그라센키 바올리라는 곳인데 약간 우물처럼 확 퍼져있어요. 약간 여기 약간 포토존이기도 하면서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아니 많긴 한데 그 빨아간지 그만큼 없어가지고 약간 힐링존입니다. 힐링존. 나빈 동생인데요. 제가 이제 오늘 맥간에 갈 건데 버스 터미널까지 데려다 주신다고 합니다. 우리 흥민이 오빠가 세상에서 제일 잘생겼어. 와, 진짜 최고다 최고. 돈 좀 챙겨 드려야겠어. 여기 왔습니다. 오늘 밤이 되었네. 아, 흥민이 형 덕분에 진짜 너무너무 좋은 버스를 타고 맥그로드 간지에 갑니다. 60. 오케이. Thank you, thank you. Hey. Thank you. Thank you so much. My pleasure. See you soon. 네. 오케이. 빠빠. 오케이. 빠빠. 조심해요. 조심히 가요. 네. 네. 빠빠. See you soon. 네. 뭐야, 너무 좋은데? 에어컨 나와. 여러분, 저는 제가 이제 너무너무 좋아하는 도시인 맥그로드 간주에 갑니다. 그 영상은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 바이바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아, 멀미나. 일단 내려서 말씀을 드릴게요. 아, 죽을 뻔했다. 땡큐. 여러분, 저는 바람살라라는 곳에 도착을 했고요. 어우, 춥네요.
How much? $250. 350. 아, sorry. 잠깐만. 아니, 어제 처음으로 진짜 대환장 멀미쇼를 했어요. 제가 멀미를 잘 안 하는 성격이거든요? 근데 여기 올 때는 진짜 너무 멀미가 심해가지고 막 헛구역질하고 아무튼 힘들게 여기 높은 지대까지 왔습니다. 택시 타고 이동을 해야 되는데 아 우버가 잡힐라나? Give me $250. No, ma'am. No? It's a fixed price, ma'am. Fixed price? Yeah. 이게 진짜로 거짓말 안 하는 거예요? Very good. Are you going to temple? No, Mecca. Yeah, it's $250. 아무래도 fixed price인 yeah, 것 같아요. Yeah, fixed price. 자, 인터넷이 안 돼서 결국에는 인터넷이 안 되면 그들이 갑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부르는 가격으로 맥크로드 간지로 갑니다. 여러분, 이 숙소를 다들 기억하실런가 모르겠어요. 백패커스인이라고 인도 숙소를 협찬해준 그곳, 매우 환상적인 뷰를 자랑하는 이곳, 드디어 맥크로드한테 도착했습니다. 조금 쉬다가 이제 숙소 주인 만나러 가야겠어요. 딱 한 시간만 잘게요. 멀미로 인해 기절해 있다가 겨우 지금 올라왔습니다. 강아지 안녕? 그렇게 무서운 눈으로 나 쳐다보지 마. Hey my friend! 아, 리셉션에 아무도 없네. Where is host? Where is host? 응? We go market and after 1 hour late coming here. 아, 1 hour. Okay, I see. 잠깐만. 와. 다시 봐도 감동적인 풍경. 지금 설산이 살짝 가라졌네요. 역대급을 안 좋아요. 저 걸을 수가 없어. 어떡하지? 지금 잠깐 여기 양해 구해가지고 앉아있는데요. 아, 오늘 도저히 촬영을 못할 것 같아요. 아, 뭐 좀 먹어야 돼. 약을 먹으니까 나왔는데 아, 못 가겠어. 먹을 순 없겠는데 물어도 먹어야겠고 그래서 레몬티를 시켰습니다. 카르식 문. I think it's kind of cold. Mm. What is this? For stop the vomiting. What? Yeah. Okay. 온산. Okay. Cold. Pain? No, man, no pain. Cold. Cold? Running nose also? Not behind. Oh, only hand. Chest and cold half. 인도에서는. 잘라서 받을 수 있습니다. This is a rest, okay? Sina rest for cold. Cold and chocolate. Chocolate? Chocolate and candy. Fever also? That's fever. Okay. Fever. No fever. Okay. Can you take? Can you check? Open your mouth. Under the tongue. Yeah. Put it down. Close your mouth now. Yeah, just. Wait. You. Take it. Thanks. 다행히 열은 없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Thank you, my friend. Thank you. Bye-bye. You. 소개 부탁해요. Introduce yourself. My name is Ganesh and I'm from Mackalorganj. And I'm running this backpacker hostel. 아, very very good 호스트입니다. 저 2년 반 전에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분. I will take you some Kora Road. 어? Kora Road. Kora Road? Yeah. Where? Kora Road. You know Dalai Lama Temple? Temple. And this Dalai Lama temple surrounding the Kora Road. There's a many Tibetan flag, many Tibetan paintings. Okay. Nice. 저는? Now? What time are you free? Just 5 minutes, please. Okay.
괜히 아픈 거 티내면은 호스트가 걱정할까봐 일부러 티를 안 냈어요. 근데 또 많이 좋아져가지고. Do you earn money on Instagram? No? You earn money? Yeah. 아, 근데 이분이 진짜 Morning time, 완전 인플루언서야. I earn 500 루피? 이 오빠가 인플루언서 6만 명이 넘는 인플루언서거든요. 나는 3만 명밖에 안 되는데 저보다 어떻게 보면 더한 인스타 인플루언서입니다. You can go first. No. Because there are so many stairs. This is healthy stairs. Yeah, healthy stairs. 아, 되게 긍정적이야, 진짜. 인도 사람들은 되게 긍정적이라니까. I have no fat because every day I walk down. 아, 우리 살이 안 찐다는 우리 선생님. 아, 명언이다, 진짜. Today I arrive here. Huh? High mountain, Ayaya. High mountain. How much? High mountain. 300. High mount. Dollar that range, na? I mean the high mountain. Sick, you know? Ah. Okay. Because I'm Delhi yesterday. He is a laundry man. He take every day. Aside. Okay. No. 아, 또 우리 오빠가 리스 찍으라고 휴지 들고 다니고 있어요. 휴지가 없어가지고 휴지를 샀는데. 아, 와, 근데 진짜. 아, 여기 이제 겨울이죠? 아, now I am go to the Kora Road. To the Kora Road. It is very very good place. Come on, my friend. You like this place, Sui? Yeah, I like it. Thank you so much. What do you like most here? Ah, Kora Road. It's very very good. Thank you very much, my friend. What do you like in this area? This is very colorful and beautiful, and I like it. Thank you so much. Okay, come. Hello. Finally, I am very, very happy. Please subscribe and like and alarm 설정. Thank you very much. Happy ending. Happy ending. 드디어 고된 차를 끝났고 제가 좋아하는 프레시 주스를 먹으러 왔습니다. 우리 오빠가 만들어 주시는 생과일 주스. 이렇게 다 수동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도 이렇게 맛이 없을 수가 없죠? 오렌지랑 석류랑 섞어서 주시나 봐요. 파인애플. I like pineapple. Thank you so much. 아, 이거 맛이 없을 수가 없잖아. 세상에 완전 프레시다 진짜. 아, 진짜 맛있다. 이게 하나에 100이면 진짜 가격 미친 거 아닌가요? 우리 호스트가 고생했다고 사줬어요. 여러분, 지금 점심 아니고 아침이에요. 다음날 아침입니다. 와, 설산 봐봐. 너무 멋있어. 여러분, 제가 어제 기절했어요. 진짜 12시간 잤습니다. 지금 물갈이도 온 것 같고, 또 뭐냐. 멀미 뭐 여러 가지가 지금 겹쳐서 온 상태인데 어제 호스트가 너무너무 착한 호스트가 제가 아픈 걸 보고 이거 과일을 주고 갔어요. 너무 착하죠? 핫샤워가 안 돼가지고 찬물로 샤워를 마무리했는데 아 그래도 샤워하니까 개운하다. 지금 약간 물갈이 증세가 좀 있어요. 그래가지고 물갈이 약을 좀 사먹고 하면은 괜찮을 것 같다. 오늘은 진짜 제대로 촬영하자! 아자아자! 화이팅! 이따가 친구랑 같이 라면 먹으려고 신라면 한 봉다리 사면 좋을 것 같아요. How much is it? 480?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지금 여기 라면 사가지고 여기 라면 썼다가 여기 약국에 왔는데 우리 선생님은 저의 설사와 또 물갈이 그리고 각종 고산병과 멀미를 도와주신 아주 very very good person. What's your name? 루팡. 아, 루팡 is very good person. I think he is very very kind. 우리 호스트가 왔다. Say 카메라, hello to my 카메라. Hello, 안녕하세요. How are you? I'm good. Please,
subscribe and like her channel. Okay. Also share. Okay. 와, 라면이다. 불었어, 살짝. 근데도 오, 색깔이 약간 괜찮아, 인도니까. 와, 너무 맛있어. 와, 우리 함께 먹는 라면. Let's eat together. You okay? It is like a spicy. This is not spicy. No spicy. 아. Other one is spicy. 짜잔, 여러분 설상 보이시나요? 너무 멋있는데? 이 전봇대만 좀 치워주면 더 멋있을 것 같은데. 잠깐만. 그래, 여기지. 와, 여기 진짜 그림 같다. 너무 멋있다. 역시 맥단 짱. 호스트가 점심에는 뭔가 누들 같은 거 해먹는다고 야채 가게에 왔어요. 와, 근데 뭔가 힙하지 않나요? 이런 느낌? 어, 고추 양파는 이미 넣으셨어. 와, 피망. 오, 캐럿. 초록색 캐비지도 신선한 거 고르시고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Ask him. Ask him. 아, where are you from? I'm from Kashmir. 어, 굉장히 수염 인상적입니다. 수염 염색하셨나 봐. 와, 요즘 유행하는 인스타그램. 빠라빠빠빠. 빠라빠빠빠. 바라바라바라빠. 둘이 안 친한 것 같은데. 오, 누들. 와, so many noodles. This is much better than Korean ramen. 어? This is fresh noodles. 아, very very fresh. 오케이. 봐봐요, 여러분. 진짜 인도 맥간인데 이 불닭이 있다니까요. 진짜 한국 하면은 정말 전 세계 음식이야. This Korean ramen and this is Indian. Indian noodles. Okay. I will make this. Okay. Nice. Okay. And very, you very have good. To tell in comments which one's the better.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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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가 중국식 누들하고 저희 코리안 누들이랑 비교하라는데 어떤 게 더 맛있을지 제가 냉정하게 평가하겠습니다. Is it spicy? No spice. No. No spicy? 나 spicy 좋아하긴 하는데. 완전 수준급 요리사. 우리 호스트는 못하는 게 없어. 진짜 능력자야. 와. This is better than ramen. Ramen instant food. 어. No food for health. 어, 그건 맞는 말이지. If you want same like ramen, add Korean kimchi sauce. 땡큐. 일하는 우리 선생님들. 아, 일하는 거래. 노는 우리 선생님들. 이런 자유로운 분위기 너무 좋아요. We can also make this with the soup. Very delicious. 아, 근데 진짜 잘하는데? 전 솔직히 라면이 앞서질 줄 알았거든요. 어느덧 밤이 되었고요. 아, 이렇게 긴 계단을 타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친구가 코리안 레스토랑 가자 그래서 가는 중입니다. 여기 일곱 언덕 도깨비라는 데를 데려왔네요. 와, 인도에 이런 곳이 있다니 진짜 여기 대박이다. 너 안 왔지? 다시 컨셉 잡으라고. 운전석 남는다. 가자. 다시 또 이게 컨셉을. 오케이, let's go. 와, 미쳤다. 아니, 양 실화냐고. 이거 완전 2인분인데? 와, 밥도 완전 고급밥. 와, 이거 반찬 5종. 와. 와, 이거는, 아니, 친구가 한 개만 시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 왜 한 개 시키라는지 알겠네. 이거 깍두기까지. 완벽하다. 밥을 하니.
코리안 밥. 코리안 밥. 코리안 밥은 아니에요. 완전 제육볶음에 그 매콤한 향이 확 들어와. 와. You like chili? Yes, Korean food best in the world. Oh, how about Japanese? Japanese, no. No, Japanese. 왜냐하면 이 정말 많은 외국인들이 이런 스파이시한 거 좋아해요. I like sushi. Ah, you like sushi? 아, 스시는 인정할 수밖에 없지. 그건 맛있긴 해. 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강아지도 할로. 아니 진짜 맥간에 있는 동안 날씨가 항상 너무 좋았어가지고 아 진짜 이런 복도 없는 것 같아요. 날씨 운이 좋은 것도 복 중에 하나야. 요즘에 약간 열심히 살고 있거든요. 모닝 루틴이라고 해가지고 갓생 루틴이죠. 저만의 갓생 루틴을 했는데 블로그에 글도 썼고요. 영상 편집도 했고요. 책도 읽었고요. 또 뭐했지? 아무튼 이 정도만 해도 오늘 하루 엄청나게 아침을 잘 산 것 같습니다. 오늘은 폴 시즌스 카페에 왔습니다.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땜뚝이고요. 여기 맥간에서는 이 땜뚝이 거의 전통 음식역이라고 할 수 있는 정말 맛있는 땜뚝입니다. 세상에. 와, 이런 국물도 맛있는 수제비. 진짜 맥간은 힐링하기 너무 좋은 완전 행복한 도시. 나르네, 나르네. 가격도 얼마 안 해요. 한 5-6천원이면 먹을 수 있을걸요? 그리고 여기 맥간의 맛집, 여기 길거리 맛집이고요. 티벳 퀄리티 베이커리라는 곳에 왔습니다. 여기는 초코 시키면 다 성공이라고 하던데. 아, 뭐 먹지? What is popular menu? Popular menu? Popular menu here. You go on the Tibet station. Thank you. Napk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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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ay. Thank you, my friend. 와, 비주얼 보소. 이거 맛이 없을 수가 없는데? 와, 뜨끈뜨끈해요. 와, 미쳤다. 와. 와, 여러분, 진짜 여기 티벳 퀄리티 베이커리 꼭 오세요. 맥간 오면은 진짜 1위 맛집. 와. 베리 베리 굿. Thank you so much. Thank you. 이제 집으로 집이 아니라 이제 다른 아미차르라는 곳으로 갑니다. 인도 사람들은 이렇게 짐을 정말 흔쾌히 들어주셔가지고 그 점이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You should travel with backpack. 아, backpack. Yeah. It's my mistake. Stand here. Stand here. Why? I will bring it back. Hello, where are you going? I'm going to the Dharamshala. Dharamshala, okay, come. Okay. 아니 오늘 우리 친구가 좋은 택시 기사 소개시켜 줘가지고 여기 시내 둘러보기로 했어요. 500루피에. 오늘 또 새로운 릴스를 또 만들러 가시겠죠? 참고로 저희 택시 드라이버님을 소개합니다. 네. 정말 인상이 너무 좋으셔서 그 부분이 인상적이어서 인터뷰 촬영하게 됐어요. Hello. Hello. What is your name? My name Rakesh. Okay. Okay. Thank you very much. Bye bye. 댄스. 아, 드디어 이 맥간의 여정이 끝났습니다. 이제 우리 호스트와도 안녕을 할 시간이에요. Thank you, my friend. You're welcome. See you. Bye bye. See you later. 아, 그는 그렇게 갔습니다. 저는 이제 맥간을 떠나서 안미차로 갈 생각이고요. 어? 왜요? She's a very, very nice girl and best YouTuber in Korea. Oh. And please like and subscribe okay. her YouTube channel. Okay, okay. It's okay. Let's go. 마지막까지. Okay, either. Bye bye. Bye, see you. Okay, see you.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찐막으로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안미차르까지 이제 또 버스를 타고 갈 예정이고요. 여기 카페에서 좀 쉬었다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저의 맥감 여행이 끝났고요. 여러분,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 (웃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쏘이입니다. 저는 지금 안미차르에 있어요. 할로. 안미차르는 제가 진짜 인도 와본 곳 중에서 이제 처음 온 곳인데, 여기가 이제 황금 사원으로 되게 유명하고, 인도 사람들이 이렇게 힌두교를 많이 믿잖아요. 근데 여기는 시크교를 믿습니다. 지금 여기는 그래도 살짝 조용한 편이긴 한데 제가 좀 나가봤거든요. 장난 아니에요. 진짜 델리 이상으로 엄청 시끄러운. Hello, my friend. What are you doing now? Hey. Bye bye. 진짜 여기 어떻게 지나가? 진짜 장난 아니죠? 와. 오, 합서. 아. 메인 스파티? 포테이토 달리. 야, 알로, 알로 달리. 오케이. Thank you. 어, 나왔다. Thank you. 아, 잠깐만, 잠깐만. 오, let's go. 와, thank you. 이게 감자탈리라는 거고요. 여기다 이렇게 찍어 먹으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손으로 먹네요. 그럼 저도 손으로 먹어야겠죠? 어떤 거에 찍어 먹었다? 네? 여기다가 찍어 먹을게요. 아, 너무 지쳤었는데 먹으니까 힘난다. 역시 사람은 잘 자고 잘 먹어야 돼요. 인도 여행하면서 뼈저리게 느끼고 있어요. 잘 자고 잘 먹는 게 이렇게 힘든 거였다니. 아, 이제 살 것 같다. 사실 여기 안미차르를 선택한 이유가, 뭔가 황금 사원 있으면 되게 도드넉할 것 같아가지고 별로 안 시끄러울 줄 알고 여기 선택한 것도 있거든요. 근데 아니야, 아니야.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현지인들이 모두 다 거의 부잣집 자제들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되게 하고 다니는 악세사리 같은 거나 옷차림 이런 거 보면 알 수 있는데 굉장히 고급스럽고, 우리나라로 치면 오마카세? 그런 거 옷 느낌이랄까? 아무튼 그런 곳입니다. Thank you, bye bye. 저 진짜 아까 이런 골목 지나가다가 차한테 치일 뻔했잖아요. 진짜 1미터 앞에서 멈춰가지고 제가 간신히 살았는데, 와, 그 사람이 정말 막 정말 미안하다고 사과를 해야 되는데 약간 미안해요, 약간 이런 느낌으로 사과를 하는 거예요. 윙크하면서. 그래가지고 와, 진짜 여기는 내가 조심하지 않으면 답이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사람들이 터번을 쓰고 있잖아요. 이게 약간 시크교의 어떤 그런 옷차림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모자 같은 거를 이렇게 다 쓰더라고요. 약간 이슬람교의 히잡 같은 느낌? 아, 이 오토바이와 릭샤가 뒤섞인 모습. 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이거 벗고? Can you help me, please? 아주.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이렇게 서성이고 있으면 언니들이, 오빠들이 이렇게 다 도와주십니다. 아, 신발을 여기다 맡기는 거구나. 할로? 어, 키를 줍니다. 땡큐. How are you? 어? 갑자기? I'm thank you. You don't understand English? I can understand why. Okay, because I want to talk with you. 아, 대화하고 싶다. 아, 오케이, 오케이. I have my to talk with you because you are looking so beautiful. 아, thank you so much. Welcome. Okay, thank you. 끝이야? 좀 웃겼다, 방금. 아무래도 사람들이 다 이렇게 두건을 두르는 거 보니까 저도 약간 이 두건 같은 거 써야 되는 것 같아요. 어머, 애기도 두건 썼어. 너무 귀여워. 저도 타월을 갖고 오긴 했거든요. 혹시 몰라서. 이건 애기들이나 쓰면 귀여울 것 같고, 어른들이 쓰면 그냥 좀 그래가지고 저는 타월을 써야겠어요. Can you help me, please? Help me.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아, 이거 약간 갈래 같은 건가? 씻고 가야 되는 거? 아니, 여기는 좌측 통행, 우측 통행 개념이 없나 봐. 어우씨, 잠시만요, 지나갈게요. 와, 저기가 황금 사원이구나. 와, 여러분, 이게 무려 400km의 순금이래요.
아, 여기서 이렇게 절하시는 분도 계시고 이분들은 다 시크글시겠죠? 아, 이 물을 이렇게 씻으시는 분들도 계시네요. 물이 깨끗하진 않을 텐데. 오빠들이 너무 무섭게 지키고 있어가지고 심플 비디오만 가능하대요. 여기 보면 길거리 음식도 되게 많이 파는데 맛있나 봐요. 인도 현지인들이 많이 먹네요. 솜사탕 아저씨도 지나가고요. 여기는 신발 파는 사람들이 많네. 아, 신기한 걸 많이 팔아. What is this? 러브리. 러브리? 밀크바다.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시는 분 알려주세요. 이거 앞니차례에 엄청 많이 팔더라고요. 근데 차마 도전은 못하겠는? 제가 장염을 두 번 걸리기는 싫어가지고 지금 약간 길거리 음식을 좀 조심해서 먹으려고 하는데 아이스크림 같은 건 없나? 사람들이 지금 다들 하나씩 이 아이스크림을 들고 있어요. 저도 이 아이스크림 먹어보고 싶어요. Hello, I want to eat ice cream. 아이스크림? 30. 마음 라이. 오케이. 아니 사람들이 다 이 아이스크림 먹더라고요. 약간 야미하다. 그리고 이게 이 안에 뭔가 아몬드? 약간 피스타치오? 그런 거 들어간 느낌이 나요. 30분 먹을만하네. 이건 잘 고른 것 같다. Money. Just moment. After eating and pay money. 안 도망가요. 그 한국에서 하는 멍때리기 대회에서 1등 하는 방법 알려드릴까요? 인도에서 한 달 정도 여행하고 와서 멍때리기 대회에 나가면은 100% 1등 합니다. 한국인이 어디서 한 1분 이상 앉아있는다? 그러면은 무조건 사람들 와가지고 사진 찍으러 갑니다. 남자가 찍을 때 이렇게 하면 좋아요. Thank you, my friend. 아니, 잔돈. 잔돈을 주셔야죠. Thank you. 여기 약간 그런 느낌이네요. 여기 보면 맥도날드도 있고, 좀 핫한 동네인 것 같고, 서울로 치면은 약간 명동 같은 느낌이랄까? 명동 같은 느낌을 지울 수가 없네? 와, 여기 이거 멋있는데? 얼굴에 이렇게 수많은 얼굴이 있어. 이거 약간 포토존인 것 같아요. 셀카? 오케이. 아니 지나가다가 우리 오빠가 이렇게 주스 팔고 계시는데 너무 맛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현지인 사람들도 많이 먹어가지고 저도 하나만 먹을게요. 50? 괜찮은데? 오케이. 그냥 주스 하나 달라고 하면 알잘딸 깔센으로 만들어줍니다. 약간 메인 주스는 오렌지인가 봐요. 당근? 당근을 주신다. 노노노. 슈가? 솔트. 노 솔트. 와, 맛있겠다. 땡큐. 아니, 양 싫어하냐고. 이게 PPT라고? 와, 맛있다. 살짝 당근 맛이 나긴 하지만 당근은 이제 괜찮아요. 저는 이제 먹어도 괜찮은 나이가 됐어요. 베리베리 굿. 아, 솔트 노노노노. 솔트 괜찮아요. 여러분, 전 지금 숙소에 도착했고요. 제가 한식이 너무 땡겨가지고 이걸 샀어요. 한식 라면이 없더라고요, 앞니차례에는. 심지어 이 라면 봉지에서도 냄새가 나가지고 이거 라면 봉다리를 씻어본 적이 있으니까 저는 씻어봤습니다. 이거 두 가지가 한국 라면이라고 당당하게 코리안이라고 써져 있는데 진짜 코리안이 한번 판단해보려고요. 돼지랑 이거 치킨 있는데 무난하게 치킨 먹어볼까요? 와, 진짜 왜 이렇게 힘들죠? 약간 살 빠진 것 같아, 나. 아닌가? 아니, 살 빠진 것 같지 않아요? 이게 진짜 수명이 줄어드는 기분이 이런 거구나 싶어요. 내가 3, 4년 전에도 이렇게 힘들어 했었나? 아니면 왜? 이게
이게 미화가 돼서 까먹었는데 지금 또 이거 반복하는 건가 모르겠는데 아무튼 지금 정신 진짜 상하가지고 라면을 먹으면서 좀 약간 힘을 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열심히 이렇게 익히고 있는데 아 뜨거워. 여러분도 컨디션이 안 좋고 이럴 때가 있나요? 저는 진짜 정말 지치지 않는 초특급 체력을 가진 에너자이저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와, 나 진짜 여기 인도 와서 살짝 무너질 뻔했다. 아니, 살짝 무너진 것 같아요, 지금. 니신에서 만든 거군요. 코리안 라면이라고 했지만 일본에서 만든 것 같고요. 제가 니신 라면을 남아공에서도 먹어봤는데 별로 맛이 없더라고요. 한국에서 만든 그 찐라면, 찐 한국 라면의 맛이 아니어가지고 그래도 샀으니까 먹어야지. 내가 진짜 속냄샘 치고 사긴 했지만 아, 먹기 전부터 약간 인도 향이 나는데? 도대체 뭐가 한국 라면이라는 거죠? 택시 타고 왕복 40분을 왔다 갔다 해서 제가 웬만하면 먹어주려고 했는데요. 아니 도저히 안 되겠다. 진짜 먹을 수가 없어. 이거 맛이 없어요. 이거를 내 뱃속에 넣고 싶지 않아. 안녕하세요 여러분, 소희입니다. 저 지금 표정 포 너무 웃긴데? 이거는 저희 이중 보호막 장치고요. 이거는 헤드폰이고 이거는 모자. 그래서 햇빛과 소음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반의 준비를 하고 나갑니다. 머리라도 이쁘게 풀러야겠어. 오늘은 제가 너무 그 문명의 음식을 먹고 싶어서 이제 탈리 그만 먹고 싶거든요. 그래서 여기 근처에 피자헛이 있다 그래서 피자헛을 가볼까 합니다. 오랜만에 프랜차이즈 한번 가보자고. 여러분 진짜 인도여행 오시면은 가장 필수템으로 챙겨야 되는 게 마스크예요. 마스크를 챙기지 않으면은 저는 천식을 얻었거든요. 코로나 한번 걸리고 나서 후유증으로 약간 기침이 되게 심해졌었는데 이제 코로나가 끝나고 인도에 가면서 그 천식이라는 병을 얻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아 인도에 잘못 갔다가 천식 걸리는 경우가 이제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아 공기의 질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조심해야 돼요. Good morning, ma'am. Good morning. May I help you? 괜찮아요, 괜찮아요. 아, 옷 안 사요. 괜찮아요. 예. 방송. 아, 코리아, 코리아. 아, 오케이, 오케이. Thank you, thank you. 드디어 찾았다, 피자헛. 구글맵 전혀 맞지 않고요. 현지인한테 물어보러 갔습니다. 아, 그리고 직원도 없어. Hello? 피자헛? 역시 있었어. One large supreme and one Pepsi for 10 bottles, sir. Small size? Yes, ma'am. Yeah. Thank you so much. Thank you. 10분 기다린 결과 나왔습니다. 비주얼 한번 볼까요? 되게 작죠? 와, 맛있겠다. 아니, 문명의 맛이 너무 먹고 싶었는데, 잠깐만, 보여드려야 되는데 뜨거워가지고. 맛있겠죠? 이거 먹으니까 그래도 좀 한식에 대한 갈증이 좀 가시네. 한국에서는 절대 이런 피자를 먹지 않거든요? 근데 외국에 오면은 이게 진짜 한식 대체용으로 먹기가 너무 좋아요. 이게 야채도 되게 많이 있고. 오늘 저녁에 조드푸르로 가요. 조드푸르로 가는데 한 13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그래서 또 밤샘 버스를 타고 이렇게 가는데 처음에 제가 나 왜 이렇게 체력이 약해? 이러면서 되게 저 스스로를 막 자책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밤샘 버스도 이렇게 많이 타고 장거리 이동이 기본은 막 6, 7시간이 훌쩍 넘다 보니까 아 너무 자책하지 말아야겠다 약간 이런 생각도 들고 진짜 건강이 제일 중요해요. 건강만한 게 없어. 진짜 너무 뻔한 말이긴 한데요. 돈도 건강보다 중요할 수가 없어. 건강해야 뭐 이렇게 여행도 다니고 또 이렇게 행복도 느끼고 하지. 이런 뷰입니다. 이런 뷰. 뷰 멋있죠? 네, 오프라인 저장 진짜 맨날 습관적으로 하거든요. 이걸 하면서 이렇게 금쪽 상담소 보면서 이렇게 피자 먹는 거. 이런 게 낙이죠, 그쵸? 네, 외국에 있어도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여러분, 어느덧 이렇게 해가 졌고요. 저는 이제 조드푸르로 갑니다. 오늘 날밤을 버스에서 지새고 12시간 걸려서 조드푸르로 가는데요. 여러분 그럼 조드푸르에서 만날게요. 잘 가세요.
가고 있는 줄 알았는데. 어, 깨야, 깨야, 아니요. 아, 여기가 아니라고. 갑자기 오토바이 태워가지고 다른 데로 지금 데려가고 있어요. 모르는 분, 모르는 분. You're from? 코리아, 코리아. 코리아. 야, 야, 야. 여러분, 버스 탔습니다. 여기 정말 인도 슬립버스 처음으로 제대로 타보는 것 같아요. 완전 신기하죠? 이렇게 안에 버튼이 있고 굉장히 더럽거든요. 쓰레기도 있고 한데 그래서 여기 담요를 깠고 저는 여기서 이제 한 12시간? 3시간 정도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서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영상이 좀 짧았나요? 아무튼 제가 조드푸르에서부터는 또 재밌게 영상을 한번 찍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여러분, 저는 지금 조드푸르에 도착했습니다. 친구가 저의 이 짐을 실어다 줬고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기는 LG 게스트하우스라는 곳이고요. 저는 바로 옆에 있는 한식집으로 갈 겁니다. 헬로. 제가 네이버를 수소문해서 엄청난 정말 인도 한식 맛집을 찾았거든요. 여기 보면은 뭐 신라면, 짜파게티, 뭐 비빔국수 막 이런 것도 있는데 제가 여기서 먹고 싶은 거는 이거 닭갈비 볶음밥. 이거 너무 먹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시켰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 상태가 거짓거리인 점을 이해를 해주세요. 제가 어젯밤 버스에서 잤다는 점은 여러분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도 뷰는 한번 보여드려야겠죠? 여기는 블루시티 조드푸르입니다. 거의 한 얼마 만에 오지? 한 4년? 5년 만에 오는 것 같은데. 사람들은 여기 좀 특색 없다고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저는 여기 되게 좋아해요. 약간 골목골목 근데 좀 사람들이 많지 않고 좀 여유가 있는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너무 좋아합니다. 와, 여러분, 드디어 한식이 나왔습니다. 비주얼 보십시오. 미쳤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여기 김치도 있어요. 이거는 배추가 아니라 양배추로 만든 김치인 것 같아요. 여기에다가 비빔국수도 시키고 싶긴 한데 다 못 먹겠지? 심지어 밥도 그 막 우수수 떨어지는 그 밥의 느낌이 아니에요. 근데 진짜 지금 이 순간만큼은 백만장자 하나도 안 부럽습니다. 역시 돈보다는 먹을 거. 먹을 게 제일 중요해. 아, 건강. 건강 1번.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먹을 거. 여러분, 조드푸르의 풍경을 처음 제대로 보여드리네요. 약간 이런 느낌입니다. 깨끗하진 않아요. 근데 항상 이렇게 개가 자고 있고 그중에 이제 미친 개가 좀 섞여 있을 수도 있고요. 여기 이렇게 쓰레기도 좀 많습니다. 아, 귀엽다. 어떡해. 이 인도 애기는 완전 귀여운데? 나중에 크면 잘생기겠다. 베이비. 베이비. Very cutie, cutie party, baby. 베이비. 헬로. 헬로. 어떡해. 너무 귀여운 생명체들을 발견했어요. 어머, 지금 강아지 봐봐요. 완전 조그매. 아, 큐티바디. 자, 오늘의 인도 현지 식사는 여기 오믈렛 샵에 왔습니다. 여기가 이제 공유 오빠가 주신 정말 맛있는 오믈렛이 있는 곳인데 여기 좀 위생은 조금 그럴 수 있어도 되게 맛있어요. 오믈렛? 오믈렛 근데 이런 거 가. 어? 11 o'clock after. 11 o'clock? Yes, today. 오믈렛 먹고 싶었는데 11 o'clock에 레디가 됐네요. Early 10 o'clock today, what? My housework is coming 11 o'clock. Okay. Oh. Very hungry. I'm very hungry. 나 이거 먹으러 올까? Rice, rice. Rice. 여러분, 아까 여기 대낮에 돌아다녔는데 미친 사람 만났어요. 내가 보도? 안돼. 제가 이렇게 풍경을 딱 찍고 있었는데 어떤 막 보라색 머리 한 남자가 말을 거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걸 때 약간 흥미롭게 흥미로워서 이렇게 말을 거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약간 너 나랑 싸워볼래? 나 미쳤어. 나 미친 사람이야. 약간 이런 눈빛이 있거든요. 전 그걸 구분할 줄 알았는데
아, 갑자기 말 걸어가지고 막 저를 안 피하고 계속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변에 현지인들이 도와줬답니다. 여기 인도는 좋은 게 가끔 좀 미친 사람이 나와도 약간 외지를 좀 구해주려는 그런 사람들이 좀 있더라고요. 할로. 하이, 굿모닝. 굿모닝. 헬로, 오믈렛 젠틀맨. I'm coming. Yes, omelet. Omelet. Which one? See, menu. Butter cheese. Sweet. Butter sweet cheese. Also drink. Fruit beer. Fine. Yes, sir. Oh, omelet 아저씨다. Drink. Oh, thank you. 여러분, 이게 프루피어인데요. 이게 진짜 비어는 아니고요. 약간 환타 맛이라고 해야 될까요? 엄청 맛있습니다. 그래, 이거지. 아. Hello, omelet gentleman. I remember you. Yeah. You remember me? I remember. 에이, 거짓말. 5년 전에 왔는데. 여기는 위생은 기대하면 안 되지만 맛은 상당히 있는, 물론 이삭 토스트보다 맛있진 않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인도치고 굉장히 맛있는 오믈렛 샵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여기서 식사하고 가세요. 아, 또 이 오믈렛에, 버터치즈 오믈렛에는 뭐가 들어가야 된다? 버터가 들어가야 된다. 굉장히 새 걸로 딱딱 야무지게 해주시네요. 그럼 더 맛있겠죠? 오, 맛이 없을 수가 없어. 버터가 들어갔는데. 또 버터만 넣을게요. 아닙니다. 역시 치즈도 넣어주시는 우리 오믈렛 젠틀맨. 인상이 너무 좋으신 거 아니에요? 안 되세요. 잠시만요. 또 한국말도 하시네. you know me Korean? Yeah, I know Korea. 이게 뭐야, 아빠. 아빠예요? 아빠. 진짜? I'm junior, he's senior. Father and son. 오, 맛있게 이렇게 할아버지의 손맛으로 만들어주십니다. 진짜 맛있어요. 엄청 맛있어요? 버터 치즈 스윗. 버터 치즈 스윗. 와, 잘 먹겠습니다. 오. 깜짝이야. 우리 언니가. Hello. 잘 먹겠습니다. Bye. Bye bye. 너무 맛있다. 진짜 위생만 눈 감으면은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오믈렛 맛. 살 것 같다. 어때요? 너무 맛있어요. 진짜 맛있다. 아니 근데 진짜 확실히 지금부터 홀리 시즌인 게 느껴진 게, 이 오빠들도 그렇고 이게 완전 이런 것들을 팔고 있어요. 난 이걸 차마 맞을 자신이 없다. 여러분, 여기 툭툭 타고 제스완즈 바다라는 곳에 왔는데요. 아, 미쳤다. 너무 더워. 여기는 무조건 양산 필수. Hello. Very very hot. Very hot. 아, 하트. 오케이. Thank you. 아, take photo with her. I got with her. 아, 오케이. Hello. 아, 귀여워. 여기는 진짜 아기들이 다 귀여운 것 같아. 세계네 그래요? 볼이 완전 말랑콩떡이다. 오케이 오케이. Hello. 갑자기 뭐 안 하고. 이거 기죠? 왜 그래? 보드기야, 범죄하니까. 내꺼! 울지마, 울지마, 울지마. 울지마, 울지마, 울지마. 누나도 널 재밌게 할 수 있어. 울지마, 울지마, 울지마. Nice meet you. Excuse me, madam. Nice meet you. Thank you, thank you. One photo with me. Okay, okay, okay. 방방지에. What is your name, ma'am? Zoe. Zoe? Where are you? Where are you? South Korea. South Korea. 사진까지 완료했습니다. Hello, my friend. One funny bottle. That will be 10, please. Hello. Manak Chok. Yeah. Manak Chok. Manak Chok. Yeah. 50, 40, 30, 200. 50? No. 내가 여기서 50이었는데 어떻게 200을 부를 수 있어? 안 돼. When I come this point, I pay 50. Come back is also same price. Not possible. Not possible? Me? Not possible. 아, 좀 싸게 해주세요, 형님.
70? 150 is good price. 70? Not possible. Me also not possible. Okay. It's 100? 100. Okay. Can you take me off Stepwell Cafe? Stepwell Cafe. Okay. 아, 그래도 버티는 자가 성공했다. 여러분, 여기 밑에 뭐가 있는지 알아요? 엄청 깊은 뭔가 우물 느낌. 완전 신비롭지 않나요?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앉아있어. 신기하다. 오. 아, 지금 엄청 더운데 시원하긴 하겠다. 와. 친구가 제가 쓰고 다니는 이 뮤직을 듣고 싶다 그래가지고 테스트 중. 흥이 엄청 나죠? 코리안 송. 코리안 송. Very good? It's nice music. Ah, nice song. Yeah, really okay. Good. Nice. Ah, okay. Thank you very much. Come sit here. Okay. It's nice tea. Okay. Come sit. Please, my headphone. Me. Me, yeah. Bye-bye. See you tomorrow. Where the chai tea? Chai tea? Yeah, tea. Chai, I'm going to get chai. Chai is coming now? Yeah, it's coming. Chai. Okay. Come here. 어? 어디까지 가? Come with me. 갑자기 길 가다가 짜이를 마시고 가라고 해가지고 짜이 한잔 하고 가야지. 어? 뭐야? 여기? 여기는 짜이 마시러 가는 데가 아니야. 구매하라고 온 거 아니야? 아, no. Next week is time. 아니야. Excuse me. 여러분. You want the chai tea? 아, no. I don't buy. Okay, no problem. 뭐야, 또 속았어. 괜찮을 줄 알았는데. Hello. 아, 귀여워. 또 한식 먹으러 왔고요. 친구한테 신라면 끓여달라고 했어요. 라면은 꼭 2-3분 정도 끓여야 맛있습니다. 인도 사람들은 푹 끓여 먹는 걸 좋아해가지고 5분 이상 끓이더라고요. 2-3분만 끓여달라고 하면 돼요. 와, 맛있겠다. 너무 딱 좋게 끓였다. 아, very very good. Thank you very much. 아, 신라면 is coming now. Thank you so much. Welcome. 와, 여기 라면도 넣고, 아니 이제 계란도 넣고 고추도 들어갔어요. 아, 너무 행복하다. 라면을 먹을 수 있다는 삶은 정말 행복한 삶인 것 같아요. 한국에 너무 맛있는 음식이 많으니까 약간 굳이? 약간 이럴 때가 많거든요, 라면 먹을 때. 근데 여기 해외에서는 완전 라면은 정말 뭐랄까 가뭄 속의 단비와 같은 것이라고 해야 될까요? 저는 완전 꼬들면 파이기 때문에 라면을 푹 익히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제가 조드푸르에서 미친 개를 만난 적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미친 개 그거는 좀 무서워하거든요, 아직까지. 근데 저 친구 오토바이 끌고 다니는 저 애기가 저 게스트하우스까지 데려준다고 프리로. Go to that side straight. Okay. And be careful for dogs. 아, 그럼 태워줘. Free? Yes. Okay. How old are you? 11. 11. Yes. 초딩 너무합니다. 아, just be careful. Slowly. 아, slowly. 아, 진짜 초딩아, 진짜 나 초딩 못 믿는다고. Slowly. 아, please. Slowly. Okay. Go to straight. That side no dogs. Okay? That's I know dog? Yes. Okay. Thank you, my friend. Welcome. 그래도 미친 게 그거는 도와줘서 고마워. Thank you, my friend. You are very gentleman. Bye-bye. Bye. 귀엽다. 인도 애기들이 귀여워요. 여러분, 또 슬림피 버스를 탔고요. 저번보다 훨씬 넓은 거예요. 왜냐면 2인용을 예약했거든요. 3만 원대로 예약을 했고 그래도 꽤 넓어서 너무 좋아요. You're a travel blogger? Yeah, I am a travel blogger. Nice. Good night. Not good night. Why? Because it will take time to sleep. Ah, okay. It's a bus journey, no? Huh? Bus journey. Yeah, bus journey. Oh, you have to wear this. Which country belong to you, man? My country? In which country are you? South Korea. Okay.
당황스러운 아저씨. 그럼 아무튼 저는 다시 델리로 돌아가고요. 델리는 저의 마음의 고향 같은 곳이기 때문에 너무 행복한 델리 생활을 또 기대를 하면서 오늘 잠을 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지금 하늘이 너무 맑죠? 전 지금 다시 델리로 돌아왔고요. 델리는 저한테 굉장히 마음 편한 공간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올블랙으로 마쳤고요. 햇빛이 너무 강해가지고 모자를 썼습니다. 사실 요 근래 며칠 동안 계속 홀리 축제였거든요. 근데 제가 이 홀리에 아니 괜찮아요. 괜찮아요. 안타. 아 쏘리. 그래서 I love you. Going now. I love you? 갑자기 고백을 하신다고요? I love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Going now. Walking. Walking is not good. Walking is very good. Not good. No, very good. Thank you. Bye bye. See you. 네, 쿨하게 또 바이를 했고요. 잠깐만, 내가 무슨 얘기 할래? 홀리 축제. 어제까지 홀리 축제로 인해서 정말 여기가 지나다닐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은 길 지나다니다가 그 핑크색이나 물폭탄 같은 거를 그냥 냅다 던지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걸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할로! 인사를 안 받아주네. 모든 매장이 문을 닫고 그냥 길 지나다니면 물폭탄 맞는 것밖에 더 그런 게 없어가지고 어제는 나오지 않았고 오늘 이렇게 야심차게 나왔습니다. 홀리 축제. 링글레몬. 여기 라임 주스? 예, 라임 주스. 아, 그 제가 첫날에 먹었던. 아니, 괜찮아요, 괜찮아요. You remember me? No, thanks. 그 지옥에서 온 주스 선생님이십니다. Hello. Are you from? I'm from Korea. 너무 가까이 오시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Hello. 저기 라임 주스는 제가 먹을 수 없는 게 첫 영상을 보시면 됩니다. 제가 저기 와서 지옥에서 온 주스를 보고 깜짝 놀랐던 완전 갈색이 둥둥 떠나있던 그런 라임 주스를 판매하시는 상인분이셨거든요. 아, 오랜만에 자전거 릭샤도 한번 타야 되는데. Hello. 여기서 보통 이제 네, 바나나를 사 먹곤 했고요. 이게 두 개 10루피 정도라서 엄청 가격대가 매우 좋습니다. 베리베리 굿 바나나. 진짜 신기한 거 여기 이렇게 뭐야 소가 이렇게. 우와 소 진짜 크다. 와 좀 무섭다. 물을 먹는 강아지. 사실 이 물이 깨끗하지 않은데 이렇게 강아지가 물 먹고 있는 모습 보면 좀 걱정이 될 때도 있어요. Hello. Hello. Where are you from? I'm from Korea. Hello. Hello. Nice to meet you. Nice to meet you. Bye bye. 이게 바로 인도의 매력. 그냥 냅다 말 걸고 인사하면 빠이빠이 하기. 할로. 아 신발. 아 신발. 아 괜찮아요. 잠깐만요. 아 잠깐만요. 오케이 루키 마 프로. 아니 잠깐만요. 예 베리 오케이. 어? 오케이 베리. 아니 저 신발 필요 없어. 간단하죠. 아 신발 진짜 괜찮아. 야야 노 프로블럼. 아 오케이 베리. 야야 컴. 예 루키 오케이 노 프로블럼. 아 괜찮아. 오케이. My shoes is very good. No. Your slippers. Ah, slipper I have. Your name? Soy. Very good name. No. 아니, 너무 무섭지 마. Soy. Bye-bye. 확실히 홀리가 끝난 다음 날이라 그런지 사람들이 이제 노동에 대한 그런 의지가 뿜뿜해가지고 여기 릭샤 기사들도 엄청 많이 보이네요. 오늘은 여러분 제가 돈을 쓰는 날입니다. 여기 힙한 인도에서 제가 기념품을 산 적이 제가 네 번이나 왔는데도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좀 기념품을 좀 사보자 이런 마음으로 지금 빠르간지에 왔고요. 사실 인도 기념품을 이제 선물로 줬을 때 그렇게 환영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괜찮은 제품들이 몇 개 있습니다. 여기는 공짜로 드시는데. 오케이. 아니 저번에 먹었잖아요. You remember me? Yeah, remember me. Yeah. No problem. 아니. Remember me? Why not? Yeah. These are children. Children. Yeah. Small package? 아, that's okay. Little. 아니 이 친구들도 그냥 가는데 나도 그냥 보내줘야지. 아 괜찮아. 50 rupees. Later I'm coming. Just moment please. 왁스니. Thank you. 이 프레이어 인센스 월드와이드 여기 사람들 많이 오더라고요. 사실 한국 거랑 비교를 하기에는 한국이 훨씬 나아요. 근데 우리 인도는 뭐가 있습니까? 가성비가 있지 않습니까? 뭘 사든 간에 이렇게 가성비가 좀 넘쳐 흐르기 때문에 이런 거 비누 같은 거 되게 살만해요. 레어리스 립밤? 립밤도 800원이면 살 수 있는데. 히말리아. 아 히말리아
Sit, sit, no problem. 아, 여기 앉으라고. Sit, sit, sit. I am very famous YouTuber. You? 응. 진짜 famous한 YouTuber니까 가격을 잘 말해주셔야 돼요. 40 루피. 40 루피? 하나에 4, 하나에 600원이잖아. 할만한데? 40 응? 26. 26. This? But you can discount. Discount price? 864? 이거 한 통에 864루피. 여러분 이거 진짜 한 통에 13,800원이에요. 가성비가 미쳤지 않습니까? 이거 무조건 사야 되죠? 아 솔직히 개꿀이긴 하다. 현명한 소비 인정. Very good.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잠깐만요. 아, 유튜버, 유튜버. 네, 유튜버, 유튜버. 촬영 좀. 네, 잠깐만요. 여러분, 여기 무조건 와야 되는 곳. 기념품의 정석이라고 할 수 있죠? 네, 스타벅스랐습니다. 이제 인도 오면은 가장 많이 사가는 게 이거 델리 머그컵이고요. 뭔가 이런 것도 약간 인도 느낌 났으면 이쁜 것 같고. 여기 인도 오면 머그 잔을 무조건 사야 되는 이유. 이게 다 만 원대예요. This is 700 and 900? 750? 아, 750. And 900. 어우, 둘 다 만 원대라서 가격이 아주 착하고. 여러분, 디자인 봐봐요. 디자인 너무 이쁘지 않나요? 인디아. 약간 선물용으로 너무 괜찮은 것 같아서. 이거 한 3, 4개 사야겠다. 굳이 안 깨고 가는 게 나의 미션이다. 체킹아?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렇게 블룸룸스에서 너무너무 행복한 네, 인도 생활을 마쳤고요. 네 그럼 저는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Thank you my friend. Thank you. Welcome. Bye bye. Have a safe journey.